여기 그리고 베란다에 발코니고요. 오, 아, 개방감 쫙. 확 트여. 옛날 곳은 시원해. 광폭 베란다. 와. 아, 경씨 좋다. 쌍문동이 그냥 다 내 거구나. 저 산은 불암산입니다. 아, 불암산. 그리고 저 산은 저 이제 수락산입니다. 수락산. 수락산을. 두 산을 쌍으로 그냥 즐길 수 있는 거예요. 와, 와 좋다. 이 쌍문동에서 산을 쌍으로 볼 수 있는 이 아파트. 쌍쌍 아파트. 아, 좋다. 아, 너무 좋다. 쌍문동 좋지. 우와. 야. 쌍쌍 아파트. 예, 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은 지민이, 오른쪽은 나. 과연 누가 더 사랑하는지. 나만 좋아하는 거야? 봉합시켜줄게. 그래, 그래. 그래, 우리 서로 좋아하는 거야. 쌍쌍 아파트. 저게 뭐야? 편집돼서 그러지. 지민이 얘기를 한 4만 번 했어요. 자, 또 다른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와, 뭐야? 맞아, 그것도 만들어놨어. 아니, 이러면 카페가 필요가 없죠. 네. 작업하면 되겠다. 중개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. 남편분이 재택근무 하신다고. 아. 이 산을 보면서, 이 뷰를 보면서 근무를 하시려고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. 의뢰인분들도 여기에서 저 뷰를 바라보면서 근무를 딱 하셔도 되지. 잘해놨다. 와, 잘해놨다. 두 분이 그냥 딱 좋네. 옆으로 앉아가지고 매겨주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식탁을 구성을 해놨는데 요거 아니고 그냥 원형 식탁 같은 걸로 놔도 되고. 충분하죠. 네. 근데 제가 몰래 데이트할 때 항상 저렇게 먹었거든요. 어딜 가면 벽 있는 곳에 둘이 이렇게 앉아서 먹었는데 마주보고 앉아서 먹을 때보다 더 사이가 좋아요. 지금 이 두 분은 이렇게 다 아는데도 아직도 몰래 데이트하는 거예요. 네. 저렇게 많이 얘기해요. 야외 스튜디오도 답답하죠. 그리고 이제 대리석 무늬에 타일을 이제 널찍한 것들을 주방에 싹 둘러놔가지고 여기 요리하기 좋네. 아, 너무 잘한다.